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데이케어 일도 시작을 하고 주말에는 학교를 가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을 해서 저는 굉장히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블로그랑 유튜브에 이 코업 과정에 관한 문의 댓글을 정말 많이 주셨더라고요. 언젠가는 한번 영상을 찍어봐야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어떤 코업 과정을 등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코업을 등록을 했는지 저는 현재 그 유아교육 코업 과정을 듣고 있고요. 왜 코업을 선택을 했냐면 제가 캐나다에 처음 홀로 왔잖아요. 근데 이 월비자가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벌써 만료가 됐어요.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자가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컬리지 같은 경우는 이미 학점은행제로 자격증을 따고 있고 몇 개월만 있으면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코업 과정이랑 진짜 여기서 한 2년제, 3년제 학교를 다니는 거랑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싸고 또 쉽게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코업 과정을 선택을 한 거고요. 입학 과정, 영어 점수가 필요한가요? 저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는 영어 점수가 IELTS로는 5.5점 이상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솔직히 오픈북 시험이랑 다름이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냥 자체 시험을 치는 거면 그래서 입학할 때는 영어 성적이 높게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스케줄. 학교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말 반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상태고 학교 수업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 그리고 월요일은 9시 반에서 2시 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반을 담당해주시는 강사님께서 결혼을 하러 가시는 바람에 다른 새로운 강사분이 왔어요. 이분이 굉장히 박학다식하시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라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제 같은 것이 조금 많이 깐깐해졌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과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았고 수업 시간에 대부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줬었어요. 근데 이번 강사님 강의 스타일은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토론형 수업 그런 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학교 만족도. 코업 학교 만족하냐고요? 사실 저는 이 학교를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어요.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고 최대한 내가 일을 하는 동안 큰 걸림돌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학점은행제로 얻었던 지식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요즘은 새로운 강사님이 오고 나서는 제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한편으로는 배울 게 많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내 시간을 학교에 할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는 5월로 와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게 좀 힘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학교다 보니까 같은 필드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 잘해야 하나요? 네, 잘해야 합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했나? 왜냐면 제가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고 나서부터 드는 생각이 학부모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코워커들이랑도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100%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듣고 과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영어는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한다는 기준이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는 영어로 된 수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강사가 말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학교에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지만 그중 한 코스가 스피킹에 관한 코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친구들 앞에서 영어로 된 PPT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레포트 쓰는 거는 솔직히 괜찮잖아요. 번역기도 있고 문법 체크해주는 어플도 있고 쓰는 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PPT
발표하는 과제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잘할수록 좋다. 잔매칭 있나요? 있어요. 있는데 저는 집 근처 데이케어 잡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했고요. 제가 혼자서 인디드를 통해서 구직을 했습니다. 연령대와 국적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브라질, 한국, 일본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장점?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메트로 밴쿠버 이외 지역이면은 온라인으로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주말 많이 따로 있어서 평일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비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단점. 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코업 과정은 대부분 6개월, 6개월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학업 기간이 7개월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나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제 블로그 댓글로 어떤 분이 남겨주신 Q&A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을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에 줌 수업, 주말에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던데 파트타임 병행이 가능한가요? 사실 7개월 학업 기간 동안은 이제 20시간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에 20시간 일하는 거를 제한을 풀어줘가지고 지금 풀타임으로 일이 가능한 건데요. 파트타임으로 20시간만 일을 하시는 거면 저는 진짜 충분히 너무너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어 비자로 EC 관련 파트타임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혀 관련 없는 쿡이나 서버 같은 파트타임도 가능한가요? 이 유아교육 과정 1년짜리고 오픈 워크 퍼밋이 나와요. 진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데서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PLC 코업 추천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해요. 왜냐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모르는 거는 강사님한테 잡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자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 1년 과정 끝나고 학교에서 LMIA 관련 상담이나 연계를 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인 상담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볼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주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은 제가 이제 데이케어에서 일을 한 지도 한 두 달이 되어 가기 때문에요. 데이케어 잡에 관한 Q&A 그리고 느낀 점, 후기 이런 것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